귀여운데. 끊겨요? 아, 끊기는구나. 서버 증설 좀 부탁드립니다. 스타디움 공연? 네, 현실입니다. 아오! 에, 박제 될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따르리라르라리라. 저도 봤습니다. 네. 사실 거기서 제일 저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이 장면인데요. 바로 퀸이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슬쩍 퀸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씨 뭐 하시게요? 작업 좀 많이 했고요. 진짜 심심한 거. 너 원래 이런 거안 하잖아. 관심 좀 받고 싶어서 왔어요. 아, 관심 많이 많아요. 드릴게요. 아, 받아보세요. 관심. 네, 아미 여러분, 제 작업실입니다. 뭐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네네. 기회 되면 많이 놀러 아, 오세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저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지금 조금 네네. 그래도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서 아, 예. 다음에 또 놀러 아, 오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 자, 뭐 이렇게 그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많이 알려드렸다시피 인테리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안정을 시켜주고 정화를 시켜주는 그런 취미이고, 그리고 보조분이 설명 역할을 잘 해주셔서. 보조분? 아, 안녕하십니까? 야, 내 방에서 나가. 네네네네네네네. 아. 다들 왜내 방에서 이래? 기분 나쁘게. 에, 아무도 오지 말라 그래. 안녕하세요. 혹시 사과 좋아하세요? 이게 다 우리 아미분들 보는 거니까. 아, 저기요. 입냄새 나니까 빠져주실래요? 네. 공기청정. 정화시키는 중. 혹시 빨간색 때문은 아니죠? 이미 빨간색인데 보니까. 여기 빨간색도 있는데 이게? 아예. 정말 심심하구나 너네. 저요? 아, 네, 심심해요 사실. 형뭐 고민 있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 고민이요? 네. 와인을 사놨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슈가 씨를 위한 와인입니다라고 카톡을 사진 탁 찍어서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진영이 하던데요? 예, 그럼 원래 답장 잘안 해? 줘달라고? 그래서 미안하다 못 까먹었다 하는데 이게 참 진영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호의를 베풀지 마세요 그냥. 전 또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또 멤버들한테 나눠주고 싶고. 아이고 멋있다. 또 그런 마음이 또 내 안에는 계속 맴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잔 하시죠. 여러분 큰일입니다. 뭐요? 저희가 뭔가 뭐 해야 되지? 되게 나태해졌어요. 아닌데 나 안 나태한데? 아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아니, 힘들어서? 몸이요 몸이. 예? 아, 몸이 나태? 나태해졌다의 표현 몸이 아닌 게 아니라 나태해지셨다고요? 늘어졌다 전혀 해야 그렇지 되나? 않습니다 심씨.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심씨 굉장히 날렵하세요. 저 요즘 되게 소파에만 있고 싶은 그런 거 뭔지 모르세요? 그럼 이제 접착제를 제가 드릴게요.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붙어 계시면 됩니다. 그러고 있어요 거의. 저 일본에서도 공연하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계속 자고 있어요. 집에서도 소파에만 이렇게 이러고. 만추 뭐 제가 아까 그 지금 수염을 3일째 기르고 있거든요. 하지 마세요 제발.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TMI.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제 작업실 소개를 마쳤는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갑자기요?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형. 이런 곳에서 제가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정말 이거 하려고 킨 거예요 방송?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약간 뭐 얘기도 하고 그럴까 했는데 네. 여러분들과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방송 길면 형이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 진짜 피규어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앨범 작업을 것이고. 하고 있고 뭐 열심히 했어요. 아,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